신경 쓰지 말아요. 우리가 그만 놀아.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안 따라주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흘러 매달 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아,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아니게 된 그 기분. 맞아요. 나도 그래요. 남편 뒷바라지 하랴 애들 뒷바라지 하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서 수시로 훌훌 변하더라고요. 아이고 그래요. 나도 그래요. 나도. 아니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나도 이제 더 이상 농장에서는 하루도 더 못 버티겠다고. 어? 농장하세요? 예. 어저께 스타일이 딱 농구야. 아니 저 나는요 이 답답한 도시가 싫어가지고 이 시골에 내려가서 농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, 예, 예.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? 예. 그런데요 요즘엔 매사에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진단 말이야. 오늘 시인이 그랬죠 여러분.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고독 속에서 사는 것은 21세가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. 나는 터널처럼 외롭다. 커다란 터널 속으로 끝없이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. 빨려 들어간다고 했어요? 예. 빨려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? 예. 갱년기 시작이네. 아우 근데 뭔 갱년기가 거지 같은 게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. 갱년기가 병은 아니잖아요. 아니요. 갱년기도 병일지 몰라요.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불치의 갱년기.